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클래식 앨범 선 주문량을 33만 5천장을 돌파하며 매일 수만 장씩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김호중씨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을 선 주문량 33만 5천장을 돌파했습니다. 김호중씨는 앞서 지난 1일 선 주문량 30만 장을 돌파한 바 하루 만에 3만 5천장을 추가로 올리며 역대급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더 늘고 있는데요. 정규앨범 우리가로 53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더블 플래티넘까지 기록한 바 있는 김호중씨는 클래식 미니 앨범으로도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대중가요는 물론 클래식까지 섭렵하며 트바로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에는 내순도르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 별은 빛나건만, 오솔레미오, 스페셜 트랙인 풍경,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 등이 담기며 총 두 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군백기에도 팬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대방출하고 있는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은 오는 11일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월 3일이 공구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고화질 풀버전 김호중 만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오늘 3일 오전 3시 기준 250만 뷰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호중씨의 공식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영상 속에서 김호중씨는 독보적인 감성과 가창력으로 정규 1집 우리가의 타이틀곡인 만개를 열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는 6만 좋아요를 돌파했으며 1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커버한 곡이 만개인데요. 정말 찾아보니까 정말 20개 이상의 올린 영상에서 만개를 불러드렸더라고요. 아, 정말 만개 너무 좋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풀버전 김호중 천상재회 미스터트롯 기부금 팀 미션 패밀리가 떴다 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56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최고의 곡으로도 꼽히는 천상재회는 김호중씨가 가창을 하며 역주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무려 5만개 이상의 댓글과 7만개에 가까운 좋아요 수를 받으며 아직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씨의 천상재회, 아 진짜 대박이었죠. 만개도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김치주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돌곰님 앵크 못지않은 또박또박 조리있게 쫀득쫀득 우리에게 좋은 소식, 또한 호중님의 노래라면 금방 익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매일 힘이 납니다.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다. 아, 이거 정말 아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자, 이어서 유문화님의 댓글입니다. 오늘도 별곰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호중님의 좋은 소식도 열심히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호중님도 별곰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다운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어쩜 목소리가 좋은지 팬이 되었네요. 말솜씨가 너무 좋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울별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수경님의 댓글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울별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온 국민이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클래식계에도 1등 공신입니다. 오늘도 주문합니다. 별곰님 감사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리바이님의 댓글인데요. 클래식 잘 듣지도 않았는데 미트 경연 때 트바로티 내순도르마 듣고 너무 잘해 깜놀. 트바로티 때문에 성악에 더 관심이 가 클래식 앨범이 기대된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왕눈이님의 댓글입니다. 아이고 별곰님 귀여워요. 어찌 요렇게 좋은 소식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방송해주는지요. 젊은 분이 참 이뻐요. 말하는 것도요. 칭찬해요 아주 많이요 라고 칭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경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좋은 아침이네요. 차 한잔하면서
별금님을 먼저 찾게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려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별금님 목 관리 잘하세요. 저희들이 믿고 듣는 목소리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안 그래도 목 관리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리려면,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면 목 관리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